안녕하세요. GTQ 포토샵 교재 파트 4에 있는 최신 기출 유형 따라하기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버전은 CS4 버전이고요. 문제 유형은 A라고 되어 있죠. 시험 시간은 90분이에요. 90분 동안 문제 4개 모두 작성해야 되고요. 지금 교재에 보시면은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라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제일 먼저 받아보는 내용인데요. 이두 개의 내용들은 모두 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시험장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 보시면은 밑줄 쳐 있고 이렇게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내용 이외에도 꼭 중요한 내용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쭉 읽어보세요. 교재에 있으니까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 보는 절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그림 파일을 못 찾아서 이 제대로 작성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내문서에 GTQ 그 밑에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사용해야 될 그림 원본 파일들 모두 들어 있으니까요. 연습을 하실 때 GTQ 폴더 밑에 이미지라는 폴더에 연습하는 그 원본 파일들은 따로 복사를 해놓고 그렇게 작업하시면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 쭉 살펴보시고요. 레이어로 각각 기능 세부 지시사항대로 작성을 하는데 그 기능별로 나눠 있지 않으면은 0점 처리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포토샵 여러분들 실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일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와 화면 구성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옆에 도구 상자가 이렇게 두 개로 보인다면은 두 줄로 보이고 있다면 이렇게 위에 부분 여기 클릭해 줘서 한 줄로 보이게 여러분들 맞춰 주세요. 두 개로 보여도 상관없지만 저하고 화면이 똑같아야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겠죠? 오른쪽에는 히스토리 캐릭터, 그리고 밑에 레이어스, 그리고 채널, 패스 이렇게 보이는데요. 채널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도 되시고요. 이 위에 두 개, 패스하고 레이어, 이렇게 다 보이도록 해주셔야 돼요. 안 보인다면 여러분들 윈도우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파일 메뉴에서 뉴를 눌러주시거나 여러분들 단축키 보이죠? 컨트롤 N 키를 눌러주셔도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교재 먼저 보세요. 거기에 파일 저장 규칙 있죠? 그 저장 규칙에도 JPG와 PSD에 대한 파일 크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JPG 그 크기를 기준으로 파일을 만들면 됩니다. 제일 첫 번째 400 지정해 주세요. 가로 크기예요. 두 번째는 세로 크기예요. 500 지정을 해 주시고요. 둘다 단위는 픽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리솔루션은 이건 해상도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 얘기했던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거기에 요거에 대한 게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반드시 72, 그리고 인치당 픽셀 단위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 이미지 모드라고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RGB 컬러라는 거 선택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8비트라는 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이거는 화이트, 흰색 배경으로 이렇게 작성할 거예요.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타나죠? 만약에 여러분들 눈금자 안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눈금자에 대한 것도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맞춰줄게요. 뷰에서 쭉 보시면은 여기에 룰러라는 게 있죠? 단축키, 컨트롤 R 키를 누르면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할 거예요. 나타나게 해 주시고요. 이거 눈금 단위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픽셀 단위화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눈금에서 여기서 픽셀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 파일을 저장을 해야 돼요. 파일에서 여기에 Save As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바탕화면 말고요. 라이브러리라는 곳으로 가볼게요. 여기에 문서라는 폴더, 이게 내문서로 되어 있는 분도 있고요. 그냥 문서로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GTQ라는 폴더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이미지라는 폴더 이렇게 원본 파일 저장돼 있고요. GTQ 폴더에 갖다 놓고 파일 이름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포맷부터 바꿔볼게요. 역시 수험자 유의사항 보시면 파일 두 종류로 작성을 하고 되어 있어요. JPG하고 PSD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위에 있는 PSD를 선택을 해서 PSD라는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파일명 규칙은 수험 번호 10자리, 자신의 이름, 문제 번호예요. 번호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본명도 실제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문제 번호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연습할 때이 PSD 파일 두개 저장하는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파일 규칙 보시면은 PSD 파일은 10분의 1로 줄어든 크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제출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JPG로 나중에 다시
저장을 하고 하려면은 이 원본 크기 PST 파일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시험 제출 다 끝나고서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아무 이름이나 지정을 해주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참고로 해놓을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임시 파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장을 해놓을게요. 파일 저장을 하시면 파일 이름이 이렇게 위쪽에 나타나고요. 현재 파일 크기가 몇 퍼센트 상태로 보고 있냐? 100%가 실제 크기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설명도 함께 같이 봐주세요. 교재 설명을 보시면은 먼저 그리드 설정하는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선 마우스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제목을 끌어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우선 눈금 단위가 0부터 보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교재 설명대로 그리드 작업할게요. 그리드 작업을 하실 때 에디트 메뉴 여기에서 제일 밑으로 가세요. 프리퍼런스에서 그리드라는 거 보이죠? 이 메뉴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25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10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밀리미터로 되어 있죠? 요거를 픽셀로 바꿔주세요. 밑에 사로 되어 있는 건 1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리드 색깔이 그림이 어두운 상태에서 이것도 어두우면 잘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좀 밝은 계열로 바꿔주시는 게 여러분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보이죠? 여기에서 뷰 메뉴 가셔서요. 여기에서 쇼에서 그리드라는 거 컨트롤 이 작은 따옴표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이 메뉴 찾아가지 않고도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작업이 생각이 안 난다면요. 여러분들 쉽게 하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제일 위에 있는 이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를 눌러주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마우스 딱 가져가면 100이라는 곳에 딱 멈출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작업을 위에서도 아래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저희는 교재 설명대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교재 설명 쭉 보시면은 파일 저장하는 것까지 나올 거예요. 저장할 때이 파일 저는 임시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한거 빼고는 여러분 동일한데요. 교재 설명처럼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 효과 1번부터 작업할게요. 파일에서 오픈 눌러주시고요. 네문서 밑에 여기 GTK 폴더 찾아가서 이미지라는 폴더까지 찾아가 주시고요. 1급-1.jpg 선택 열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창 나타났죠? 바로 여기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창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컨트롤 A를 눌러주시고 컨트롤 C로 카피. 그다음 이건 필요 없죠? 닫아주시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출력 형태하고 지금 위치가 좀 다르죠? 그러면 툴에서 무브 툴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와 맞게 위치랑 크기 조절을 해주세요. 필요에 따라서는 배경으로 사용되는 그림이 크기 조절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는 그냥 위치 조절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거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필터에서 여기 아티스틱에서 드라이브러쉬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된 상태에서 다른 거 지시 없으니까 바로 OK 눌러주시면 돼요. 두 번째 세이브 패스. 패스로 직접 나뭇잎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불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업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패스 작업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툴에서 펜 툴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옵션 바 여기 위에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이 앞에 두 개예요. 첫 번째 거는 쉐이프라고 해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패스라는 건데 패스 영역만 만들어주는 옵션이고요. 두 번째 이 보이는 거는 펜툴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끝에는 선택 영역 작업할 때 나타나는 요거와 똑같은 기능이니까요. 펜 툴은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눈금자만 보고 나뭇잎 만드는 작업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위치는 여러분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 클릭을 하면 이 지금 그리드 선에 딱 닿아서 자동으로 찍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 클릭한 곳에 펜, 이 포인트가 찍히게 하기 위해서는 뷰에서 펜툴 작업할 때는 이 스냅 잠깐 체크 없애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펜툴첫 번째 여기서 저는 시작을 할게요. 클릭한 다음에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되니까 바로 클릭을 해 줄게요. 두 번째 위치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에 살짝 곡선이 돼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다음 위치에 가서 클릭을 해준 상태에서 그대로 마우스 드래그를 해주세요. 손을 떼지 말고 드래그하면 곡선이 되죠. 원하는 모양이 나왔을 때 마우스를 놔주시고요. 앞에 있는 이것만 없애주시면 돼요. 뒤에 거는 곡선을 더 다시 변경해 주실 때 하는 건데요. 앞에 것만 없애주기 위해서 이 가운데 있는 네모 이거를 Alt를 눌러주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없어집니다. 뒤에 거는 바꾸고 싶을 땐 Alt를 누르고 이 마름모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자, 앞에 게 없어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안 가고 제가 이쪽 클릭하면 이쪽으로 선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원하는 위치쯤, 자, 이쯤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클릭을 한 상태로 살짝 휘어져 있죠. 또 드래그해서 이렇게 살짝 움직여 주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거 없애 주시기 위해서 Alt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곡선도 바꾸고 싶다면 이 마름모 잡고 움직여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다시 또 밑으로 가야 되죠. 여기 클릭해 주시면 돼요. 펜 툴이나 여기 무브 툴 선택을 해 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가서 드래그해서 여러분들 모양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작업하실 때 크기가 좀안 맞다면 여기서 이 돌리기만 하지 마시고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뭐 크기 조절 같은 거 여러분이 알아서 해 주시고요. 출력 형태하고 최대한 맞춰졌다면은 컨트롤 T 상태니까 엔터나 더블 클릭을 해서 컨트롤 T에서는 빠져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패스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레이어 패널 옆에 패스라는 거 보여지게 해놔야 된다고 했죠. 자, 패스 패널에서 워크 패스라고 보이는데요. 요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세이브 패스에서 패스 1 되어 있는데요. 지시되어 있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입력해서 OK 눌러서 패스를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는 이걸 선택 영역으로 바꿔줘야 돼요.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거나 패스 밑에 여기 보시면 점선 오는 된거 있죠? 자, 이거를 클릭을 해서 해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점선 형태로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되어 레이어 패널로 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새 레이어를 만들어 줄 거예요. 빈 레이어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Alt Delete 키를 누르면 정경색이 칠해지는데요. 저희는 지금 흰색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검정색이나 다른 색이 되어 있다면 흰색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흰색을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요. 자, Alt Delete 키를 한번 눌러 줘 볼게요. 흰색 선택됐죠? 자, 그럼 이제 Ctrl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없애 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클리핑 마스크 적용과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해 줘야 돼요. 다시 파일 하나를 불러 올게요. 1급-E 열어 주시고요. 요거 다시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컨트롤 C 누르고 요건 필요 없죠? 닫아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컨트롤 V를 눌러 주신 다음에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이 상태로 바로 맞춰도 되고요. 그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미리 지정해서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작업을 위해서 뷰에서 아까 스냅이라는 거 잠깐 없애 놨죠? 다시 체크해 놓으시고요. 여기 이렇게 딱 해준 다음에 마우스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맞춰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설명과 같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줄게요. 레이어 1이라는 글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요. 1-1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2는 레이어 1로 그대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레이어 3은 더블 클릭한 다음에 1-2로 해서 엔터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교재하고 똑같으니까 보기 편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 1과 1-2 사이에 이 경계선 있죠? 여기를 Al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모양 변경됐죠? 클릭해 주세요. 이 나뭇잎 안에 이게 보여지도록 이렇게 변경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선 제대로 나뭇잎이 안 보이고 있죠? 보여지는 나뭇잎 영역에 그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되어야 되니까요. 레이어 1이라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밑에 FX라는 거 있죠? 이걸 눌러 주시고 레이어 1의
지시되어 있는 우선 이너 섀도우라는 거 선택을 해줄게요. 자, 선택을 한번 해주면은 이렇게 창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 체크돼 있죠? 다른 지시사항 특별히 없으니까 우선 놔두고요. 다시 두 번째 지시되어 있는 거,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이거 선택을 해줄게요. 특별한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OK를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런 그림자 방향 같은 게 바뀌어야 된다 싶으면은 여러분이 출력 형태 보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OK를 눌러줄게요. 이제 다음 지시사항, 다시 파일을 1급-3을 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열어주시면요. 그리드 여기는 필요 없죠. 보기 싫다면요. 그리드 아까 단축키로 하면 좀 편하겠죠. 안 보이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선택 영역, 한 번에 흰색 영역만 선택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매직완드 툴이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클릭 한번 해주시고 여기 위에 옵션 바에서 두 번째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흰색 부분만 선택됐죠? 저희가 필요한 건이 올빼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셀렉트에서 인버스 컨트롤 시프트 I예요. 요거에서 반전을 하면 요것만 이렇게 선택이 될 거예요. 다시 옵션에서 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뺄 부분 클릭,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컨트롤 C로 카피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 있는 제일 위쪽 여기 가서 컨트롤 V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클리핑 마스크가 상관없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이 뒤집는 게 밑에 있어요. 여기에서 플립 호리전탈 선택해 주시면 가로로 이렇게 뒤집혀져요. 그러면 이제 크기랑 여러분이 조절을 해서 여기에 맞춰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해주세요. 크기와 위치 눈금이랑 보고 맞췄다면 여기서 다시 엔터나 컨트롤 T에서 빠져나오게 더블 클릭해주면 되는데요. 이 크기 맞출 때도 탁탁 여기 그리드에 걸리는 것 같다 싶으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뷰에서 스냅 없애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컨트롤 키 누르고 조절하면 좀 미세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완료를 해주십니다. 여기에도 레이어 스타일 지정돼 있죠? 아우터 글로우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사이즈 부분을 조금 더 여기 지금 잘안 보이니까 한10 정도로 늘려줄게요. 자, 지시가 안돼 있는 부분이지만 이 옵션은 여러분이 적당하게 출력 형태 보고 맞춰서 해줘도 감점 사항은 없어요. 너무 크게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감점 사항이 있겠죠? 적당하게 여러분이 맞춰서 해주시고 OK 눌러주세요. 이제 안 쓰는 창은 닫아주시고요. 다음 지시 보시면은 토끼를 쉐이프 툴로 작업하는 거죠.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옵션 바에서는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이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여기 가운데 쪽에 쉐이프라는 거 모양 있죠? 요거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가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지금 토끼니까 애니멀 쪽에 가면 되겠죠? 클릭을 해서 OK를 해주시면 동물 모양 나오는데 여기서 토끼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리기 전에요. 작업을 먼저 해야 될게 여기 색상, 전경색을 우선 클릭해서 열어주신 다음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모두 FF99933 이렇게 해주시면 색깔이 이런 색으로 바뀌어요. OK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토끼를 그려주세요.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컨트롤 T 하셔도 되고요. 미리 크기 맞춰서 그려주셔도 됩니다. 작업하실 때 Shift 누르고 이걸 드래그해 그리면은 원래 이 토끼 모양 그 비율에 맞춰서 그려지고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은 지금 이 Shape 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 레이어 스타일 아무것도 안돼 있죠? 혹시나 지정돼서 나타난다면 이 위에 옵션 바 스타일에서 요거를 지금 이렇게 표시된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바꿔주시면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거 실제로 지정해야 되겠죠? 드롭 섀도우 지정되어 있으니까 클릭해 주시고 OK를 눌러 주세요. 혹시나 각도 조절해야 된다면 이 앵글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또 내용 보시면 또 하나 쉐이프 툴 사용하는 게 있죠? 쉐이프 툴 선택된 상태에서 옵션 바 그대로 가시는데요.
쉐이프에서 모양을 바꿔야 되겠죠? 자, 클릭을 해 주시고 여기 오너먼트라는 거 있죠? 오케이 눌러 주시고 원하는 쉐이프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스타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클릭을 하게 되면 쉐이프 1이 레이어에서 선택이 돼 있었는데 여기에 지정된 이 레이어 스타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히스토리로 다시 방금 전 작업 취소하고요. 색상부터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아까 여기 전경색에서 지정했는데 이번에는 옵션 바 컬러 여기서 해도 똑같이 전경색이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지정되어 있는 걸로 해주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려줘야 되겠죠? 레이어 패널 다시 보시면 쉐이프 2가 만들어져 있는데 효과가 드롭 섀도우가 지정돼 있죠? 이거 없애야 되니까 그냥 눈표시 없애도 되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스타일을 없는 상태로 바꿔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스트로크만 지정을 해 주도록 하죠. 지시되어 있는 값 그대로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2하고 그리고 색상 지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입력해 주시고 OK. 이렇게 해서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문자 효과 지정할 건데요. 여기 툴에서 호리전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해 주세요. 빈 공간에서 먼저 만들고 이동을 시킬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글자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는데 커서가 되게 크죠? 글자가 되게 크게 입력될 것 같은데요.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먼저 바꾸도록 하죠. 자, 그러면 글꼴 먼저 보세요.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레귤러로 되어 있고요. 폰트 사이즈는 38. 여기서 직접 한 다음에 뭐 바꿔도 되고요. 바로 그냥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도 돼요. 그 다음에 색깔, 글자는 스트롱으로 되어 있는데, 네, 스트롱으로 그냥 뭐 놓으셔도 되고요. 기본 값인 스무스로 해놔도 상관없어요. 색깔 바꿔야 되죠? 색깔은 모두 다 흰색이네요. F6글자 입력해 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글자를, 이제 무브 툴 선택해 주시고, 이 글자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지시되어 있는 그 출력 형태처럼 그 위치에 맞춰 주세요. 그 다음 레이어 패널 가셔서 제일 밑에 FX 눌러주시고 스트로크 선택해주세요. 사이즈는 3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필 타입은 컬러로 되어 있는데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라디언트 나왔죠? 요거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색깔 두 개로 나와 있는데요. 다른 건 선택돼 있다면 요첫 번째나 세 번째 거 선택한 다음에 색깔 바꾸면 돼요. 밑에 거 우선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색깔 지시되어 있는 걸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것도 다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걸로 바꿔서 입력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를 눌러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제 문제 1번 제출할 파일을 저장할 거예요. 파일에서 세이브 아니면 컨트롤 S로 우선 임시 파일 저장해 주시고요. 파일에서 이제 Save As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제 포맷이 PSD인데 JPG 원래 크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저장을 할 거예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문서 밑에 GTQ라는 폴더에 저장을 하죠. 수험 번호, 그 다음 자신의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에서 이렇게 JPG 저장을 해주세요. 제일 큰 형태로 저장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미지를 다시 이미지 사이즈 누르신 다음에 400에 500이라는 거를 자, 뒤에 0 하나를 지우면 자동으로 40에 50 이렇게 나오죠. 자, 첫 번째 거 스케일 스타일이라는 거 체크 없애 주신 상태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고 위에 밑에 두 개는 선택돼 있는 상태로 돼 있으면 돼요. 40에 50 상태로 OK 눌러주시면 파일이 많이 작아졌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세이브가 아니고요. 이름이 지금 틀린 상태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 이름으로 똑같이 저장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제출은 자, 이두개 파일이 제출하는 파일이고요. 문제 1번에 해당되는 정답 파일.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제출 다 끝나면 이건 삭제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파일도 닫아 주시고요. 수험 프로그램에서 답안 전송 클릭해서
방금 얘기했던 정답 파일 있죠? 그두개 파일을 감독과 컴퓨터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 2번 같이 작성해 볼 텐데요. 1번에서 기능들 많이 설명했으니까 2번에서는 좀 빨리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new 실행하신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크기로 400에 500 지정해 주시고 리솔루션 72 그리고 RGB 컬러 8비트 화이트 색상 배경으로 OK를 해서 작업해 주세요. 그다음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 이게 단축키 컨트롤 K거든요. 컨트롤 K 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프리퍼런스 메뉴에서 그리드 메뉴 선택을 해 주시고 100픽셀 1인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맨 처음 이건 작업만 한번 해 주시면 되는데 OK를 이렇게 해 주시고 뷰에서 쇼 그리드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문제 2번도 PST 파일 저장할게요. 똑같은 GTK 폴더에다가 파일 이름만 문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이거 참고라는 거는 임시라고 이렇게 그냥 만들어 둔 거고요. 여러분들 그냥 저장해도 상관없다겠어요. 필터 적용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파일 오픈으로 가셔서 GTQ 이미지 폴더 가서 1급-4 파일을 열기를 해주세요. 불러오면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C 복사, 다음 닫아주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서 레이어 1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는데요. 여러분들 창 크기 때문에 이거 위치 크기 조절하기 좀 불편하다면요. 컨트롤 마이너스 키 아니면 컨트롤 플러스 키로 이렇게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툴박스에서 여기 보시면 돋보기 모양 있죠? 이거를 하셔서 조절하면 되는데요. 우선 창을 띄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리사이즈 윈도우 투 핏이라는 게 있는데요. 체크하고 보시면 컨트롤 마이너스로 작게 했을 때, 크게 했을 때 윈도우 창 크기도 같이 조절되고요. 화면 보기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맞춰서 하시고요. 나머지 작업하실 때는 다시 컨트롤 플러스 키로 이렇게 100% 상태로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죠. 출력 형태랑 교재 설명 보고 작업해 주세요. 크기와 위치 조정이 마무리됐다면 필터 그다음에 브러시 스트로크 크로스해치로 가서 여기에서 지정을 바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파일 오픈 가서 1급-5 파일을 열어주세요. 그리드는 따로 필요 없으니까 그리드 안 보이게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꽃 모양만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배경색이 단순하니까 배경 먼저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매직완드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쪽에서 보시면 자, 제일 첫 번째 거 선택 상태로 해주시고요. 터럴런스 여러분들 값 틀릴 텐데 50 지정해 주시고요. 이 컨티뉴어스 선택 체크 해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배경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필요 없는 부분들 잘 선택됐나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선택하는 건 꽃모양이죠. 그래서 셀렉트에서 인버스 컨트롤 C 필요 없죠. 이제 닫아주세요. 바로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T를 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크기 똑같은 크기로 조절할 때는 쉬프트 키 누르고 하면은 가로 세로가 동일한 비율로 조절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책 보고 맞춰주세요. 조절 끝났다면 더블 클릭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교재 설명 보시면 배경 그림이 조금 달라져 보이는 게 보일 거예요. 예, 그거 무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이 배경은 출력 형태에 맞게 조절해 놨으면 그렇게 그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다음 작업 넘어가도록 할게요. 툴박스를 보시면은 선택 도구 중에 폴리고널 라소 툴이라는 게 있는데 선택을 해 주시고요. 위에 옵션에선 제일 첫 번째 거 선택해 주시고 그 옆에 패더는 0으로 지정해 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클릭 클릭 클릭해서 넘어가면 되는데요. 이 그리드에 물리지 않도록 스냅은 잠깐 이렇게 저처럼 없애놓고 작업을 해주세요. 컨트롤 플러스 키 눌러서 확대해서 보시면 작업이 편할 거예요. 이 가운데 꽃만 선택되도록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왔다면 처음 시작한 곳을 클릭을 해주면 선택 영역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보시면 가운데 쪽에 요거 눌러주시면 휴 세츄레이션이라는 거 있어요.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휴 값을 마이너스 40 정도로 가면은 색깔이 붉은색 계열로 보일 거예요.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클로즈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요. 이미지를 100%로 다시 보게 할게요. 자, 화면 우선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요. 여기 돋보기 툴한 다음에 리사이즈 윈도우 투핏 체크해 주시고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줘 보세요.
자, 창 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변경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1급 다시 6번 파일 불러와야 되네요. 불러와 주시고요. 열기 선택. 그러면 여기 이제 창 불러와지는데 이번에는 매직원드 툴이라는 걸 작업을 할게요. 해주시고 흰색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흰색만 선택됐으니까 반전을 해주시고 그다음 컨트롤 C 복사했으니까 닫고 컨트롤 V를 하면 레이어 3 이렇게 만들어졌죠. 컨트롤 T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플립 호리전탈에서 반전을 시켜주시고 크기와 위치를 출력 형태에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저는 위치와 크기가 조금씩 틀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눈금자 보고서 위치, 크기 정확히 맞춰주셔야 합니다. 자, 작업 끝났다면 더블 클릭해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다시 레이어 스타일에서 베블 앤 엠보스라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는 특별한 거 지시 없죠? 자, 이 상태로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여기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뭐 체크해도 내가 안 해도 되고 상관없지만 그냥 체크 없애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이제 쉐이프 툴 작업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요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에 옵션에서 이번에는 모양 만드는 거니까 제일 첫 번째 거 쉐이프 레이어 만들도록 해주고 가운데에서 이 쉐이프 선택을 바꿔야 돼요. 클릭하시면 메뉴 나오죠? 오브젝트 여기서 OK를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서 이게 지금 페인트 브러쉬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타일은 없는 상태로 바꿔 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선택된 게 쉐이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미리 우선 체크를 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지금 레이어 3에는 이 스타일 전혀 변동이 없어요. 컬러를 바꿔줘야 되는데 지시돼 있는 걸로 여기다 그대로 입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OK 눌러 주시고 이제 쉬프트를 누른 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좀 각도가 틀려지죠? 여러분이 적당하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플립 호리전탈에서 뒤집기를 해주신 다음에 요거 이제 크기, 위치 다 여러분들이 맞게 조정을 해주세요. 모양 맞게 했다면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제 다시 레이어 패널에서 또 레이어 스타일 지정할 거예요. 여기서 이너 섀도우 선택 그리고 여기 모양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맞으면 앵글이랑 조절할 필요 없겠죠? 이 상태에서 이거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OK 눌러주세요. 다음 쉐이프 툴은 튀김 모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쉐이프 툴에서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스플래터라는 거 선택을 해 주시고 다른 설정 우선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할게요. 여기에서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이 우선 조절을 해 주세요. 하고 위치 맞추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쉐이프 2가 만들어졌죠. 이제 여기 위에서 속성은 바꿔줄게요. 우선 스타일 없음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색상 지시되어 있는 걸로 다시 여러분 입력해주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2의 오파시티를 7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로 해서 여러분이 맞게 설정해주세요. 플립 호리전탈까지 해서 이렇게 위치와 크기, 그리고 방향까지 모두 다 설정했고요. 자, 이렇게 완료를 했다면 다음 이제 문자 효과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툴박스에서 T라는 거 텍스트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에이리얼이라고 선택되어 있는데 요거 그냥 글자를 입력을 해보세요. 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궁서 글꼴 나오죠. 그러면 글자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궁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48포인트로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그냥 스무스 상태에서 색상 바꾸면 되죠? 여기 옵션 바에서 바로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다 입력을 이제 바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가 지금 오른쪽 정렬되어야 되죠? 블럭 이렇게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위치 좀 지정을 여러분이 해주시고, 자, 다시 텍스트 상태에서 위에 옵션 바 보시면 워프 텍스트가 있어요. 스타일을 출력 형태 모양 보고 맞추면 되는데요. 플래그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모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 저희는 마이너스 10 정도로 갈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 정도로 지정을 드래그하거나 숫자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모양 되고요. 위치는 여러분이 바로 이 상태에서 맞출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Move Tool에서 여기서 위치 조절해도 되고요. 단 글자는 Ctrl T로 해서 절대 크기 조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각각 글자에 대한 글자 크기 지정돼 있죠? 요게 변할 수 있으니까요. Ctrl T로 조절하면 안 된다는 건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레이어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할 거예요. 스트로크 입력을 해주시고 스트로크 사이즈는 3픽셀,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시고요. 그라디언트 클릭한 후에 이거 세 번째 거 선택, 블랙 화이트 선택해 주시고요. 왼쪽 아래 더블 클릭해서 색상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변했죠? OK 눌러주시고요. 바뀐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OK 눌러주세요. 이제 이 임시 파일은 잠시 저장을 해두고요. 그리고 이제 JPG부터 제출용 파일 저장할게요. 포맷을 JPG로 바꿔주시고 여기에서 제대로 된 이름으로 수정하고 저장을 눌러줘야 되겠죠. 사이즈가 너무 크다면 이 퀄리티는 8 정도 그 이하로 하면 너무 화질이 떨어지니까요. 8 이상에서 여러분이 맞게 알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10 정도로 이번에는 저장해볼게요. 오케이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이거 사이즈 바꿔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에서 40에 5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스케일 스타일이라는 거 체크 없앤 상태로 밑에 두개 체크되고 오케이 사이즈 작아졌죠. 다시 파일에서 이번엔 세이브 에즈를 한 다음에 제출용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이거 닫아주시고 문제 2번에 해당되는 것도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교재의 정답 파일 설명 보시면 뷰에서 이 그리드 이거 없애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그냥 화면 보기 상태니까 특별히 안 없애도 되긴 합니다. 그걸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문제 3번 실무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파일 뉴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크기 지정이 가로와 세로가 600에 400으로 되어 있죠? 다른 거는 모두 동일해요. 바꾸지 않았다면 그대로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창 이렇게 우선 떨어뜨려서 눈금 보기 쉽게 그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그리드 보이게 해야 되죠? 미리 문제 1번, 2번에서 해놨으니까 저는 여기 스냅은 체크해놓고요. 그리고 쇼 그리드를 체크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다 보이고 있죠? 맨 처음 문제 1번 작업하기 전에만 그리드 작업은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파일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 Save As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문제 3번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임시 파일로 저장해 놓을게요. 이 참고라고 써놓은 거는 여러분들 제출하는 파일 아니니까 나중에 시험 끝나기 전에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네, 저장을 해주시면 파일 이름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지시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지시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그림 효과, 두 번째 문제 효과 있는데 이제 그 기능 들에 대한 게 7번까지 있고 4번까지 있고 좀 많아졌죠. 첫 번째 그림 효과 배경 지정하는데요. 그라디언트 먼저 지정을 해줘야 돼요. 툴박스에서 그라디언트 요거를 클릭해서 다른 게 선택돼 있다면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위에 그림 우선 클릭을 해주세요. 자, 옵션에서 세 번째 거 블랙 화이트 이걸 해줄게요. 앞에 거 해줘도 상관없다 그랬죠? 자, 왼쪽 아래 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지정을 999933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더블 클릭한 다음에 336699 입력을 해주시고 OK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우선 OK를 해주시고요. 드래그 방향은 방금 지정한 색 방향대로 하면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양이 가운데 동그랗게 돼 있죠? 이건 잘못된 거니까 뉴로 다시 올라가 주시고요. 여기 옵션에 보시면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닌 첫 번째 거를 해줘야 지금 시험에서 원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반에 해당되는 거 색깔 이렇게 그라디언트 지정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일 오픈 작업할 텐데요. 파일 오픈 눌러주시고 이미지 폴더 들어가셔서 여기서 필요한 1급 다시 7 파일 열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열렸죠? 이번에도 컨트롤 A, 컨트롤 C 한 다음에 닫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보면은 여기 노말 써 있죠?
요거를 스크린이라는 걸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파시티를 선택을 해서 70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다시 이제 파일에서 오픈 눌러주시고 1급 다시 8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또 역시 컨트롤 A, 그 다음 컨트롤 C 닫아주시고 컨트롤 V를 해준 다음에 크기랑 조절을 해줘야 돼요.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출력 형태와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그림 위치를 지정할 때 지금 출력 형태 보면 거의 이쪽만 보이고 있으니까요. 전체 크기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출력 형태 보이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그 크기와 위치를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T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자, 지금 교재 설명 한번 다시 봐 주실래요? 레이어에서 각각 레이어가 무슨 그림 파일을 불러왔나? 교재에서는 뭐 1-7, 1-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거 이름은 지시가 안돼 있으니까 특별히 바꿀 필요는 없는데요. 여러분이 이게 레이어가 많아지면 혼동되니까 그 교재 방법을 따라 하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8에서 Add Layer Mask라는 걸 해줘야 되죠. 레이어 패널 밑에 가셔서 여기에서 그냥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에다 이제 지시사항을 한번 보세요.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이런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흐릿하게 레이어 마스크가 지정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가보세요. 블랙, 지금 화이트, 정경색, 배경색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눌러서 보시면 검정색은 06개예요. 그리고 흰색은 F6글자거든요. 요거는 그 색깔에 대한 16진수인데 여러분이 이거 기억해 두시면 작업할 때 편할 거예요. 검정, 흰색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위에 옵션 바에서 정경색, 배경색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고요.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여기 쭉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드래그를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디에서 끝나냐에 따라서 그라디언트가 좀 달라지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직 감이 좀 없으니까 교재 설명하고 비슷한 형태로 여기 검은색하고 흰색 그라디언트가 보일 수 있도록 여기에서 맞게 조절을 해줘 보세요. 이제 1급 다시 9번 파일 불러올 텐데요. 그 전에 툴에서 밑에 쉐이프 모양을 폴리곤 툴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옵션 바에서 저희 모양 만들어야 되니까 첫 번째 거 쉐이프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셔서요. 여기 지금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개수가 5개로 되어 있죠. 이거 칠각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이미 색상인데 교재와 똑같이 흰색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이제 이렇게 그려주는데 이 지금 마우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 회전 방향이나 이런 게다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Shift 누르고 하면은 이게 정칠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마우스로 적당히 그린 다음에 크기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거는 Ctrl T 눌러서 크기 조절해 주시고 위치 조절해 주세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오픈 눌러 주시고 1급 다시 9 열어 주시고 그 다음 Ctrl A로 선택 C 그 다음에 Ctrl V까지 이렇게 완료하시고 그 다음에 배치를 맞게 조절을 해 주세요. 그 다음 필터에서 아티스틱 그 다음에 필름 그레인이라는 거 선택 그리고 OK 눌러 지정을 해 주시고요. 지금 사각형으로 보이면 안 되죠? 이 쉐이프에 들어와야 되니까 쉐이프 1과 레이어 1 사이에 여기를 Alt키 눌러서 경계선에서 그냥 클릭 한 번을 해주세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보기 쉽게 1-9로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 맞춰지죠? 좀안 맞다면 이1-9 레이어를 조금씩 무브툴로 이동하거나 화살표키로 이동해서 맞춰주면 되겠죠.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2를 다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밑에 FX로 가서 여기에서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지시된 것처럼 사이즈는 5를 지정을 해 주시고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 주세요.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프리셋에서 두 번째 거 포그라운드 투 트랜스페어런트라는 거 선택을 해 주시고 첫 번째 왼쪽 아래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660666으로 OK를 해 주시고요. 이 오른쪽은 투명한 색상으로 해야 되니까요. 색이 없게 그냥 OK를 눌러 주시고 여기서 OK를 해 주시면 여기는 투명하고 여기 점점 진한 색으로 그라디언트 테두리가 지정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1급 다시 10번 파일 불러올게요. 자, 파일 그대로 열어주시고요. 흰색 배경을 선택하도록 할 텐데요. 여기 매직 완드 툴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클릭을 해주시면 흰색 배경 다 선택됐죠? 셀렉트해서 반전을 해주시고, 나뭇잎만 컨트롤 시 복사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V를 해서 붙여주시는데 이 레이어 펜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전 설명에서는 이 위쪽에 올라간 상태에서 해야지 제대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요. 혹시나 저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위로 그냥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 1-9와 지금 나뭇잎 레이어 경계선에서 다시 한번 Alt키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요거는 원상태로 나타날 거예요. 이제 무브툴 해 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위치 그리고 회전까지 여러분이 마무리를 해주세요. 프리 트랜스폼 완료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레이어 패널 하단 가서 FX에서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바로 OK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이 배경에 그림이 조금 위치가 저는 낮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늦게 발견한 경우에 다시 이전에 작업했던 것들 다 취소하고 다시 작업해야 된다. 그러면 시험 시간 너무 부족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무브 툴에서 해당 레이어 이거 찾으면 되겠죠? 이것만 다시 좀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서 위치를 맞춰서 해주면 되겠죠? 작업을 하신 다음에는 레이어 패널에서 방금 전에 작업했던 곳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다시 작업을 하실 때는 레이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작업할 거는 이제 파일 오픈해서 1급 다시 11번 파일 오픈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번에 흰색 배경인데 여기 그라데이션까지 되어 있네요. 여기 툴에서 이번엔 선택하실 거는 퀵 셀렉션 툴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경 흰색 부분을 클릭을 해 주세요. 자, 그런데 선택했을 때 이렇게 딱 집은 데만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쭉해 주시면 여러분이 드래그 한 부분, 그 부분만 선택이 될 거예요. 아까 매직 앤드 툴하고는 조금 사용법 다르죠? 자, 이제 셀렉트 인버스로 반전해 주시고 컨트롤 C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빼줘야 되겠네요. 하얀색 부분. 자, 이쪽 빼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옵션에서 빼기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서 살짝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컨트롤 C로 카피.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일 위쪽에 레이어에 나타나죠? 이거 1 다시 저희 11번이었죠? 이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밑에 것도 이름 바꿔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크기랑 또 조절해줘야 되겠죠? 컨트롤 T로 해주세요. 완료를 했다면은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이 그림 보여지는 데 있죠? 컨트롤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선택이 될 거예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 하단 중앙에 검은색 흰색 원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슈 세츄레이션 실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위쪽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슈는 126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다 놔도 되고요.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60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색깔이 지금 녹색 계열로 해야 되는데 그 계열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밑에 컬러라이즈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녹색 계열로 보여질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위에 녹색 계열로 가 있는 거 보이고 여기 25로 제가 되어 있는데
이거 60으로 지정을 다시 해줄게요. 지금 126, 60으로 했는데 이 숫자는 반드시 꼭이 숫자로 안 해도 돼요. 그 녹색 계열로만 보이도록 여러분이 이거 드래그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클로즈 탭 그룹에서 닫아 놓을게요. 다시 레이어 펜을 잘 보이게 해 놓으시고요. 이 레이어 상태에서 밑에 다시 드롭 섀도우라는 거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드롭 섀도우 지정해 줄때 이거 유즈 글로벌 라이트 없애 놓을게요. 되도록이면 이거 항상 없애고 작업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여기 그림자 보여지죠? 이제 출력 형태 보시면은 거기에 쉐이프 툴로 작성하라고 표시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먼저 작성을 하도록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위에 옵션에서 모양 선택을 해주시고 종류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심볼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나침반 모양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타일은 없는 상태. 색상 이미 색상인데 지금 교재하고 그냥 비슷하게 맞춰서 연습을 하도록 하죠. 노란색 계열로 해줄게요. 자, 이 상태로 드래그를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나침반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무브 툴로 좀 조정하고 뭐 크기 조절 컨트롤 T로 여러분들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거 있어요.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서 그라디언트라는 거 클릭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색상 값을 또 지정해야 돼요. 왼쪽 아래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거 다시 더블 클릭해준 다음에 FF0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혹시나 가운데 다른 이런 색깔 지정되어 있는 게 있다면 여기 프리셋에서 다시 선택하고 하거나 아니면 그걸 잡고 마우스로 좌우로 끌어다 놔버리면 없어질 거예요. 자, 이제 OK를 해주시고 그 다음 색상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바로 OK를 눌러주시면 여기 색상 바뀌는 게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선택돼 있어서 쉐이프 이 모양이 선택돼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클릭 한번 다시 해주면은 이렇게 보여지죠. 아우터 글로우도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지정하고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커스텀 쉐이프 툴로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위에 그대로 다른 옵션은 동일하고요. 쉐이프에서 이번엔 장식 5번이라는 거 찾아야 돼요. 여기 장식에 해당되는 거 목록 선택 OK를 해주시고요. 장식에 해당되는 5번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마우스 가져가면 이름 나오죠? 클릭을 해주시고 그거를 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든 다음에 컨트롤 T로 위치랑 크기 회전 조정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쉬프트를 먼저 누르고 작업을 하게 되면 쉐이프 하나에 이렇게 두 개가 다 그려지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시 히스토리에서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드래그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크기를 쉬프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나중에 이렇게 필요하시고요. 어차피 컨트롤 T가 있으니까 그냥 마우스 드래그해서 조절하시면 될 거예요. 만든 다음에 위에 옵션에서 다시 지정해줘야 돼요.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는데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색상 지시된 값으로 바꿔서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FX 눌러서 역시 지시되어 있는 거 있죠? 베브렌 앰보스 선택 OK를 눌러주세요. 커스텀 쉐이프 하나 더 있죠? 다시 한번 위에서 그대로 쉐이프 모양만 바꾸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서 네이처 선택 OK 그리고 그라스 1이라는 거, 풀 1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만든 다음에 다시 스타일 없음을 해줘야 되겠죠? 지정을 해주시고 색상은 흰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위치랑 크기 무브 툴로 해서 컨트롤 T와 함께 조절을 해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아우터 글로우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조정해 줄게요. 스프레드 3 그리고 사이즈는 6 정도로 지정을 해주고 OK를 눌러 줄게요. 이제 문자 입력할게요. 자, T라는 거 도구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옵션 바에서 글자 궁서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고요. 글자 크기
36으로만 지정해 주면 되겠죠. 색상 이미 색상인데 저희 그냥 교재하고 똑같이 그냥 해놓을게요. 검은색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글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클릭해서 글자 바로 입력하는데 오른쪽 정렬되어 있네요. 왼쪽 정렬로 바꿔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위치는 조금 그냥 대충 비슷하게 놔두고요. 그대로 위에 옵션 바에서 와프 텍스트 선택을 해서 스타일을 바꿔줘야 돼요. 논으로 되어 있는 거를 피쉬라는 거 있죠? 물고기 모양으로 된거 선택. 그리고 밴드는 40 정도로 고쳐주고요. 이 굴곡인데 이렇게 해주시고 OK를 눌러줄게요. 다음으로 레이어 패널 여기 글자 이제 입력 클릭해주면 글자 보여지죠? 이 밑에서 이제 FX 눌러주시고요. 스트로크 먼저 지정을 할게요. 스트로크 사이즈 1픽셀이고요. 그리고 색깔은 컬러를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네요. 이렇게 OK를 해주시고 닫지 말고요. 바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 색상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지정해도 되겠죠? 왼쪽 아래 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FF9900이라는 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역시 더블 클릭해 주시고 0, 4개 그리고 FF 해주시고 OK 역시 OK 해주시고요. 그리고 OK를 해주시면 글자 이렇게 변경되어 있어요. 레이어 패널에서 밑에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할게요. 스트로크부터 할게요. 선택해주시고 사이즈 지시된 대로 2로 바꿔주시고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왼쪽 아래는 더블 클릭한 다음에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더블 클릭한 다음에 지시된 값으로 바꿔주세요. OK 눌러서 나와주시고요. 문자 효과 2번에 해당되는 거 작성할게요. 자, 툴박스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 미리 바꾸면 여기 지금 맑은 물이라는 거 요게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글자 먼저 입력을 할게요. 밑에 쪽에 비슷한 위치에 가서 영어를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시된 대로 바꿀게요. 글자 20포인트고 글꼴이 자, 영문 글꼴이죠? 자, 에이리얼이라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글자 색깔만 바꾸시면 돼요. 자, 바꾸면 색깔 노란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이랑 이렇게 해주시고 크기 조절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글꼴에 글자 크기가 바뀌어버리니까요. 위치 이렇게 지정을 했으면 엔터 해주시고 다시 FX 가서 여기에서 스트로크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시된 EPX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컬러는 클릭하신 다음에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선택. 요거는 앞에 다른 거 드롭 섀도우 지정된 것도 있으니까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없앨게요. 오케이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상단 작은 글자 입력할 거예요. 자, T 다시 눌러주시고 글꼴은 도둠이라는 글꼴로 다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글자 크기 12포인트 해주시고 색상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흰색으로 선택 OK 해주세요. 그리고 클릭해서 이렇게 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지정할게요. 여기에서 2픽셀 선택을 해주시고요. 색상 입력해서 OK 해주시고요. 드롭 섀도우 체크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거 체크 없애주시고 바로 OK를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위치는 눈금자 보고 여러분이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요거 1, 2, 3, 4 문자에 대한 거그 번호 매겨진 지시사항 순서대로 맞춰야 되나 그거 궁금하실 텐데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됩니다. 이제 그리드는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안 보이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세이브 우선 임시 파일 저장해 놓고요. 다시 파일 세이브 애즈 해서 JPG 포맷 선택해 주시고 요거 3번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 주세요. 크기는 8에서 12 사이면은 적당하다고 그랬죠? 저장을 해 주시고요. 다시 세이브 하기 전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이거 60에 40으로 10분의 1 크기로 줄여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OK를 해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작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Save As에서 이번엔 PSD 형식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닫고 이제 그 파일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4번을 작성할 겁니다. 파일에서 New 선택해 주시고 지시된 크기 600에 400 다른 건 똑같고요.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창 이렇게 띄워놓도록 할게요. 격자가 보이도록 컨트롤 다운표 키 눌러서 보이게 할 거고요. 다시 파일에서 Save As를 눌러서 참고 파일 PSD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장된 거 위에 파일 이름 보이고요. 첫 번째 지시대로 배경을 바꾸도록 할게요. 자, 전경색 클릭해서 색깔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로 Alt, Delete 키를 눌러주시면 색상이 바뀌죠. 다음으로 패턴을 지정하기 전에 1급 다시 12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Ctrl A, Ctrl C 닫아주시고 Ctrl V를 눌러주세요. 구름 그림의 위치를 맞춰주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블렌딩 모드를 오버레이를 선택해 주시고 이 오파시티는 100% 상태로 놔두면 됩니다. 다시 파일 오픈해서 1급-13 파일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Ctrl A, 그 다음 Ctrl C 닫아주시고 Ctrl V로 붙여주시고 그림을 이동시켜서 출력형태처럼 보여질 수 있도록 맞춰줍니다. 필터로 가서 아티스틱의 필름 그레인을 찾아서 바로 OK를 지정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해주면 하얀색으로 만들어지죠. 키보드에서 D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걸 반전을 시켜주면 검정 흰색이 전경과 배경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제 툴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위에 옵션 바에서 보시면 여기 선형 그라디언트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놔두시고요. 그리고 전경과 배경 제일 첫 번째 거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모드는 노멀 오파시티 100% 상태에서 여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지정되어 있는 게 나타나죠? 자, 그레디언트가 너무 약하다 싶으면 조금 더 강하게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처럼 보여지도록 여러분이 이걸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1급-14번 파일에 대한 지시가 빠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보표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교재 설명대로 따라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파일 불러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매직완드 툴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흰 배경 클릭해서 셀렉트 반전 해 주시고 컨트롤 C 카피 그리고 닫아 주시고요. 컨트롤 V를 해 주세요. 그림 너무 크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여러분이 출력 형태 보고 맞춰 주세요. 이제 1급-15번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툴에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13 정도 크기에서 위에 옵션 첫 번째 거 선택하고 마우스로 천천히 드래그 해 주세요. 앵무새 아닌 것만 우선 선택이 됐죠? 그러면 셀렉트 인버스를 눌러 주시고 앵무새 이제 선택이 됐죠?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를 해 줄게요. 그리고 닫아 주시고 컨트롤 V를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도 줄여 주시고 위치도 맞춰 주시고 약간 회전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아우터 글로우 지정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사이즈를 10 정도로 지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OK를 눌러 줍니다. 다음으로 파일도 오픈할 건데요. 이번엔 1급-16 파일을 열도록 할게요. 이번 그림도 꽃 모양만 필요하죠? 퀵 셀렉션 툴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꽃 안쪽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쭉 하시면 되는데 한 번에 하기 어렵다면 중간중간 놓으세요. 그리고 위 옵션 바에서 더하기 표시 있는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추가하면 되시는데요. 이런 부분 나중에 빼면 돼요. 그 다음에 빼는 부분 요거 위에 옵션 바 해주시고 이렇게 클릭 한번 하면 쉽게 빠질 수 있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인버스 할 필요도 없죠? 컨트롤 C 카피하시고 닫고 바로 컨트롤 V 해주세요.
그다음 컨트롤 T 눌러주시고 출력 형태처럼 크기와 위치 그리고 회전도 필요하다면 해줘야 되겠죠? 완료해 주시고요. 이게 1-16 파일이죠? 자, 이거 컨트롤 눌러주시고 클릭해 주시면 꽃 모양만 선택이 돼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컬러 밸런스라는 걸 찾아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가 있는데요. 여기 미드톤 상태에서 사이언은 마이너스 100, 마젠타 플러스 100, 옐로우 마이너스 10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색상 이렇게 바뀐 거 보여지죠? 여기 밑에 체크하는 것도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작업 끝났다면 클로즈 탭 그룹에서 닫아주시고 레이어 패널도 다시 잘 보이게 해주세요. 다시 1급-16 파일 여기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여기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없애고 OK를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세요. 컬러 밸런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다음 레이어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 오픈 눌러주시고요. 1급-17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퀵 셀렉션 툴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앵무새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쭉 선택을 해주세요. 필요 없는 부분이 자꾸 선택이 된다면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해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옵션에서 오토 인핸스 있죠? 이거 체크 없애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컨트롤 C 해주시고 그리고 닫아주시고 컨트롤 V를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레이어 6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크기 조절해야 되는데 방향도 바꿔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플립 호리젼탈 해주시고 크기 위치 그리고 회전도 약간 해주시면 됩니다. 조절했다면 필터, 그 다음 아티스틱에서 드라이 브러쉬 실행한 다음에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시고 유즈 글로벌 라이트 없애줄게요. OK 눌러주세요. 이제 그외 출력 형태 참조해서 만드는 쉐이프 작성인데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옵션에서 모양 만드는 거 쉐이프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쉐이프 모양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나무 모양을 찾아보세요. 제일 앞쪽에 있네요.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없는 상태로 해주시고 그 다음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쉬프트 누르고 나무를 여기서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더 자세한 위치와 크기는 컨트롤 T와 마우스 화살표 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이것도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없애주시고 OK 해주시고요. 나무가 앵무새를 가리고 있죠? 쉐이프 2를 밑에 레이어 6 1급-17번 파일 그 아래 레이어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나무가 뒤로 가겠죠? 이름만으로는 지금 몇번 그림 파일인지 혼동되죠? 교재에서처럼 여러분들 이 이름들 한번 각각 그림 파일의 이름으로 바꿔서 그 수정을 해보세요. 레이어 이름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여야 할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1-17 이 레이어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다시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 쉐이프 모양 바꿔야 돼요. 리본 1이라는 거 선택할 건데요. 벤앤 어워드 선택을 해주세요. 오케이 해주시고 리본 1이라는 거 클릭을 해주시고 스타일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색상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쉬프트 누르고 그림과 같이 여기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크기 조정해 주시고요. 레이어 패널로 가서 이너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이너 글로우가 아니고 이너 섀도우죠. 선택,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없애고 OK 눌러주세요. 이제 툴을 다시 선택하는데요. 꾹 눌러주시고 여기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모양은 이제 요거 선택되어 있고요. 반경이 지금 40px 되어 있는데요. 10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우선 기존에 다른 쉐이프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우선 수정 안 하고 그대로 작업한 다음에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 적당하게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눈금을 보고서 크기를 맞춰야 되겠죠. 자, 줌 여기 눌러주시고 여기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마이너스 다시 컨트롤 플러스 해서 100% 상태로 놓고 보면은
작업이 편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해서 크기 위치 여러분들이 맞춰놓고 이동을 시켜주고 하세요.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여기 스타일을 논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컬러 색상 변화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시고 사이즈는 1, 색상은 다른 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같은 게두 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우선 크기와 위치부터 여러분이 맞춰주세요. 무브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Alt 키를 누르시고 쉐이프 3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드래그를 하세요. Alt 키 누르고 Shift 들어가면은 수평으로 이동하거든요. 자, 한번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간격은 여러분이 이제 화살표 키로 맞추면 되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것 이거 색깔을 레이어 패널에서 더블 클릭해준 다음에 색상을 바꿔줘야 돼요. 이제 간격을 무브 툴 상태에서 화살표 키로 이동을 하면 쉽게 간격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아직 만들어야 될 모양이 있긴 한데요. 우선 여기 글자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텍스트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입력을 먼저 해줘도 되고요. 여기서 글꼴 먼저 바꿔야 되겠죠? 굴림이라고 저는 먼저 바꾸도록 할게요. 굴림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크기 14포인트 그리고 색상 입력을 해주셔야죠. OK 눌러주시고 그리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간격 화살표 키로 맞추는 게좀더 편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지만 이게 조금 빠를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시 무브 툴 상태에서 그대로 교육안내 이거를 복사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정이 지정된 게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는 2로 입력을 해주시고 색상은 흰색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무브 툴로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Alt하고 Shift도 같이 누르고 해주시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세개 하고 글자 내용 바꿔주시고 가운데 오도록 설정해 주세요. 다시 글자 입력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우선 글자를 자, 빈 공간에서 우선 쓰도록 할게요. 입력을 해주시고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궁서라는 글꼴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색상은 검정색이 되어야 됩니다. 자, OK를 눌러주시고 자, 블록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오시고 글자 이렇게 위치 가져다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시되어 있는 사항 있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를 클릭을 해주시고 유즈 글로벌 라이트 없애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이제 펜툴로 여기 빈 공간에 날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펜툴 작업 어려우신 분은 정답 파일로 제공되는 거에 날개 그려져 있죠? 그걸 불러다가 펜툴 작업을 그대로 한번 본뜨는 연습을 몇번 해보세요. 그럼 좀 편할 거예요. 창은 좀 이렇게 키워놓고 작업하는 게 편하시고요. 자, 펜툴 선택하신 다음에 색상이랑 먼저 해야 되는데, 자,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위에서 옵션 미리 설정해놔도 되겠죠? 자, 펜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옵션 바에서 여기 모양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스타일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스타일 없음. 선택을 해주시고 색상은 흰색이죠. 자, 흰색으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잠깐 영상 멈추고 그대로 이거 날개를 본따서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레이어의 쉐이프 4라는 게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컨트롤 J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이걸 끌어다가 여기 이렇게 해 주시면 새로 복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컨트롤 J라는 단축키 쉽게 해 주시면 되는데 원래 있던 쉐이프 4 여기에 하얀색으로 돼 있는 이 부분 더블 클릭해 준 다음에 색상 값을 지시된 거로 변경을 해 주세요. 그 다음 무브 툴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 혹시 오토 셀렉트에 선택돼 있다면 이렇게 돼 있다면 체크 없애 주시고 자, 쉐이프 4를 밑으로 살짝 내릴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 주시고 살짝 이렇게 회전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출력 형태처럼 보여지도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T는 빠져나오시고요. 이젠 쉐이프 4 카피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 유즈 글로벌 라이트 없애고요. 이 상태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 생겼습니다. 이제 이 안에 패턴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저희 지시가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요. 파일에서 New 눌러주시고요. 크기 50 곱하기 50으로 해주는데요. 이 크기는, 패턴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눈금다니 보고 이 하나의 세와 간격 그런 거를 따져서 여러분이 크기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저희 지금 50과 50으로 지정을 했고요. 패턴 작업할 때 중요한 거 하나는요. 여기 저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만들게요. 파일 뉴에서 여기에서 50, 50인데 색깔은 투명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투명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거 백그라운드가 없고 바로 레이어 1이 나온 상태로 있죠. 화면을 좀 크게 키워줄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돋보기에서 이걸 해놔서 창 크기 같이 커지는데 자, 이 정도로 키워줄게요. 600 정도로 해놓을까요? 그리고 뷰에서 혹시 스냅 이거 없앴다면 다시 체크해 주시고요. 마우스로 눈금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서 25픽셀 단위로 가로세로를 만들어 주세요. 여기가 0이죠? 그러면은 25가 딱 여기가 되겠죠?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0에서 25까지 숫자 보고 해주시면 돼요.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모양을 만들 건데 우선 모양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애니멀 쪽에 가볼까요? 자, 오케이 하신 다음에 버드 2라는 거 있나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스타일, 논 상태에서 색상 지금 바꿔도 되겠죠? 6633cc 지정을 해주시고요. 오케이 하신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컨트롤 J 하면 복사된다고 그랬죠? 이 상태로 무브 툴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기 이렇게 위치 이동시켜 놓고요. 여기 색상 바꿔줘야 돼요. 여기 더블클릭 해주시고 색상 바꾼 다음에 OK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패널로 사용할 게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패턴을 정의할 건데요. 지금 이 패스 이 선이 보이죠? 여기를 클릭 한번 해서 선이 안 보이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Edit, Defined Pattern 이 메뉴를 실행할 거예요. 만약 그 선이 보였다면 이 메뉴가 실행을 할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새 모양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툴에서 보시면은 여기 그라디언트 말고 페인트 버킷 툴이라는 이게 있어요. 이 버킷 툴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포그라운드가 있는데 패턴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여기에 보시면 방금 지정한 패턴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원래 우리 작업하던 문서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여기에서 패턴을 여기다 지정할 거예요. 제일 상단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빈 새로운 투명한 레이어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패턴이라고 이름 바꿔 놓을게요. 패턴 적용은 교재 설명처럼 에디트 필에서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선 패턴 선택되어 있죠? 그다음 커스텀 패턴에서 여러분이 작성한 패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드는 노멀 상태로 놔두고요. 오파시티도 100%고 이 제일 밑에 있는 거 체크 이거 체크를 없애주셔야 돼요. 투명하게 해서 여기 아무것도 안 나타날 수 있거든요.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 나타나는데 전체에 다 나타나면 안 되고 날개 안에만 나타나야 되죠. 레이어 패널에서 패턴과 쉐이프사 카피 이 경계선에서 Alt 누르고 이렇게 클릭해주면 클리핑 마스크로 해서 이 안에만 표시가 될 거예요. 이제 문자 남은 거 입력하면 이제 끝이 나겠네요. 글자 입력을 위해서 문자 도구 선택해 주시고 글자에 대한 거 글꼴 바로 지정해도 되겠죠? 여기 지금 글자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타임스 뉴 로만 이런 글꼴이 있죠? 자, 이거 선택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레귤러 상태에서 43포인트 그리고 색상은 이미 색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그냥 교재하고 비슷한 색상으로 좀 만들도록 하죠. 그리고 클릭을 해서 글자 바로 입력을 해 볼게요. 왼쪽 정렬을 해 주시고 글자 위치 좀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이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할 건데요. 첫 번째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 주세요. 그다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색상 바꿀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에 지시된 값으로 바꿔 주세요.
자, 양쪽 모두 바꿔주시고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 또 지시된 거 있죠? 드롭 섀도우도 체크를 해주시고 이거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글자 사이즈, 이 스트로크 사이즈는 3픽셀, 그 다음에 색상은 검정이 아닌 흰색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바꿔주시고, 글자는 왼쪽 정렬이 아닌 가운데 정렬로 보여지니까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글자 색상도 바꿔줘야 되겠죠? 수정해주시고, 위치는 여러분이 좀 맞게 또 조절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서 보면은 크리에이트 와프 텍스트를 해줘야 돼요. 스타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플래그 깃발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밴드는 여기는 마이너스 30 정도 왼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가로 왜곡인데요. 이거는 마이너스 20 정도로 갈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OK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그림과 같이 회전을 해주는 거 교재 설명 보시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보시고 회전을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도 맞춰주시고요.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밑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그냥 바로 OK 하지 말고요. 디스턴스는 3픽셀, 그 다음에 사이즈도 3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출력 형태하고 가장 비슷하게 적용이 됐을 거예요. 여기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것도 체크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OK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 다른 데에서 드롭 섀도우 한 것도 동시에 다 같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거꼭 체크 없애주시고 작업을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출할 파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파일 저장 먼저 해놓으시고 Save As를 누른 다음에 포맷 JPG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 참고라는 거 지워주신 다음에 파일 이름 규칙 맞춰서 저장을 해주세요. 요거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미지 사이즈 조절해야 되죠. 60에 40으로 바꿔주시고 이거 체크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OK 눌러주세요. 파일 작아졌죠? 그러면 이 파일도 제출용 파일이 됐어요. 그러면 참고라는 글자 지우고 파일 이름 규칙 맞춰서 저장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파일은 모두 이제 필요 없죠. 이 패턴 파일도 필요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제출할 파일들은 여기 참고라는 글자 써 있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수정할 필요가 없다면은 지워버리시고 나머지 이 파일들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수정한 해야 된다 하면은 만약에 이걸 수정한다 그러면 이 파일 수정해서 다시 JPG 저장하고 사이즈 줄여서 PSD 저장하고 그다음에 다시 제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이제 최신 기출 유형 따라하는 거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